안녕하세요, 협이입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! 짠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오늘 송주 블랙면. 여기 매운장을 사장님이 13kg을 주셔갖고 이렇게 다 놨어요. 거대하다, 거대. 이거는 깔라맛입니다. 여기는 김치, 그리고 이렇게 냉면 담았어요. 참 맛있겠다. 우선 장을 넣어볼까요? 햄씨 네. 넣으세요. 이게 세 스푼이 정량이야. 이걸로요? 언니는 몇 스푼 넣으시나요? 나? 세 스푼. 이건 몰랐다. 너도 한 스푼 더 줄까? 다 넣어 그냥. 아니요, 잠깐만. 화장실에서 안 나가요. 자, 비비자. 내 후배도 매운 거를 좀잘 먹더라고요. 그치? 네, 저 좋아해요. 그치? 딱 좋아합니다. 이렇게. 끊었어요. 근데 이건 많이 넣어도 짜지 않으니까. 냄새. 젓가락으로 비벼요. 고춧가루 냄새. 와, 맛있겠다. 이렇게 육수도 준비되었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와, 진짜 최고. 맵다. 언니가 아까 풀때한 6국자를 퍼서 여기다 넣은 거거든. 그러면 언니가 새국자 넣었잖아. 너도 새국자 넣은 거야. 와, 근데 맛있어요. 맛있지? 네. 와. 어떻게 맛있어? 진짜 뭐랄까 한국의 매운맛이에요. 막 여러 가지 재료들 다 조합해가지고 정성을 들인 매운맛이에요. 이거는 인공적으로 죽어! 하는 게 아니라 감칠맛이 대단하지. 언니 이거 진짜 좋아해. 아, 됐다. 왜 울지? 언니 불었어. 웃고. 와, 대박이다, 진짜. 그냥 살려줄게.
근데 이 육수도 온 건가요? 응. 안 된대. 얼음. 언니 넣어야겠다. 근데 구독자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었어. 언니가 먹는 매운맛이 어느 정도 매운지 궁금하다고. 그래서 다른 거 하려다가 매운맛을 했지. 와, 와, 이거 진짜 눈물 난다. 둘 다 말을 잃었어. 아니, 제가 밥 먹으면서 웬만하면 물을 잘 안 마시거든요. 한껏 더 떠왔어요, 나오고. 너무 매워. 와. 맛있어. 불닭보다 어때? 비교가 안 돼요. 근데 제가 냉면 되게 좋아해서 막 서울 몇 대 냉면 다 찾으러 먹어봤거든요. 그 매운맛과는 차원이 달라요. 캡사이신이 안 들어갔어. 진짜 불구덩이 넣은 것 같아, 이거. 와. 근데 호피도 매운 거 좀 먹어요.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, 불닭볶음면이나 햇불닭볶음면도. 그거. 아. 햇불닭볶음면 별로 안 매웠잖아. 제가 엽떡 먹으면서 물을 안 먹는데. 와. 아, 귀여워. 정신 못 차리겠어. 나는 지금, 와. 국물 색깔이 이래요. 흡입 네 것도 보여줘. 이래요. 똑같아, 똑같아. 언니께 더 진한 것 같아. 근데 신기한 게 이마엔 땀이 안 나요. 왜지? 딱 여기서만 맺고 끝나지. 속도 안 아파. 아픈 거 아니야? 욕하는 거 아니야? 이씨 언니 말면서. 쇼비는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. 감금됐어. 엄마 보고 싶어. 엄마 구하러 와줘. 와, 그렇게 매워? 근데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언니네 집 와보니까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영혼 찾아와. 물 먹어, 물 먹어. 어떠냐고 말하라고. 네가 홍길동이야. 말을 못해. 오. 그만 먹어. 그만 먹어. 와. 괜찮아요. 잠깐 슬픈 생각이 나서. 언니도. 너 거의 언니 다 먹었어.
아니 다 먹고 먹는 거 봐야겠다. 언니 애들 보니까 어떠냐 그냥. 너무 좋아요. 지금 좀 사육되는 기분이에요. 하루 세 끼 간식까지 꼬박꼬박 나오는데 와 진짜 맵다. 맵긴 맵다. 와. 가자. 다짐을 하게 되네 이거. 언니 끝냈어. 물티슈 더 줄게. 왜 주머니에 사실? 집에 가져가려고. 아 맵다는데. 와. 저도 눈물 나고 있어요. 그건 먹어. 그건 먹어도 돼. 진짜. 근데 얘는 제 속은 안 버릴 것 같아요. 그건 먹어. 그건 먹을래? 다 먹을 거야? 빨리 먹어. 네. 오, 고추 먹을 뻔했어. 대단하다. 계란도 먹어, 계란. 제가 그 오두방 좀 떠는 걸 싫어하는데. 와, 진짜 이건 짱이다. 그건 뭐, 그만하자. 맛은 있었죠. 네, 진짜 맛있어요. 매워요. 진짜. 계란 먹어. 봐봐. 그냥 계란도 절여줬겠다. 아, 눈물이 나지? 슬픈 생각, 슬픈 생각. 자,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효빈도 거의 다 먹었어요, 근데. 자, 내려놔야지. 효빈도 거의 다 먹었어요. 다 먹었고요. 말을 못하겠어요. 자, 그러면 호비랑 저는 처음으로 이 방에서 누군가 같이 처음 찍어보는데요.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 매운 거 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맛있었지? 맛있어요. 나 욕 먹겠다. 아, 진짜 맛있어요. 한번 제가 먹는 매운맛을 여러분께서도 다른 분이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후비랑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. 네.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안녕. 안녕. 우주 사랑해요.